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은 원래는 곽규태 의원님은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오른 발언권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는 것도 또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한테 아까 의사진행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우리 유상범 간사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중지를 해제합니다. 곽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저는 발언권이 중지된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상임위원장이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곽규태 의원 발언권 중지하세요. 오늘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지금 발언을 해도 다시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지난번 청문회 때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발언권 청문회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서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규 의원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조국혁신당 박은정 상임위원장이 그럴 권한이 없다니까요. 오전에 질의했던 유종호, 김건희, 윤석열 그다음에 3분 소건의 전현 회장, 우정스님, 경제운명공동체에 대해